좋은 형들이야. 잠깐만, 오 미국 예능 같은 미국 예능. 붐 씨 오늘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성 만점 쇼 태. 순간 극장 쇼가 됐어요. 아니 밴드 있으니까 진짜 분위기 산다. 매 라운드마다 쇼 텐을 응원하는 각 분야의 단장님을 모실 텐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테이블에 그 양 팀을 가를 수 있는 버저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 80년대 오락실 버튼이 두 개가. 버튼이 진짜. 여튼 우리가 뭐 용민호 씨가 저요? 받을 수가 없죠. 네. 아이돌로 데뷔를 했다가 또 드림팀의 체육인으로 또 활동을 하다가. 기억 좀 그만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예. 라디오 스타? 그 영화와 지금 현재 저를 열심히 이제 저와 함께 하는 소속사 식구들이 라디오 스타 굉장히 비슷하는. 한 번도 사무실을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뭔가 되게 잘 어울리는 노래예요. 아~ 그 붐 씨는요? 상사화. 상사화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는 아세요? 알고 있죠. 좋은 플라워고 꽃이고. 아 그게 예. 상사화라는 게 여러분들 꽃이 피면 잎이 피지 않고 잎이 피면 꽃이 피지 않는 서로 다른 상사화. 서로 딴 데를 보고 있어요. 저는 연리지를 인상. 연리지를 인상. 연리지를 인상. 국가 서포터즈의 박두맨 단장님을 모십니다. 내가 좀 양모. 이 노래 위험합니다. 어 왜요? 어쩌다 마주칠 때마다 돕니까 안 돕니까? 안 봐 안 봐. 퍼포먼스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안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간에 중간... 예, 그걸 적으시느라고 안 봤어요. 근데 누구랑 지금 전화 통화하시는 거예요? 뭘 계속 지금 적는데 지금 회계 정리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자 아니 우리만 아니 우리만 드라마 촬영으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 이곳을 찾아주신 트롯 러버입니다. 어? 배우님인가 봐요. 배우님 배우 서포터즈의 김영옥 단장님을 모십니다. 최근에 혹시 즐겨 듣는 트로트 혹시 있으세요? 최근에? 남자는 말합니다. 아, 아. 네, 딱 세 글자 적어주셨습니다. 정말요. 정말 고맙소. 심사평. 아, 이거밖에 못 봐. 아, 손 많이 잡아야지. 조심해서. 몰래 손 많이 잡았어. 난 장민호 손 많이 잡았다. 저는 선생님이랑 같이 가겠습니다. 최근. 조심하십시오. 안녕히 가세요.